자, 2019년도 7월 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선물 옵션 ELW ETF 레버리지 인버스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오늘 이제 7월 2일 날서부터 이미 저희 카페에서 선물 옵션 수익률을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뭐 수익금이 뭐 하루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한 요때쯤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압니다.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눈에 이제 맞는 선물 수익이라도 좀 올려 주었으면 좀 좋겠다. 그래야 종합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유튜브 동영상 보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카페 회원님들이 종합주가의 흐름이나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다시 유튜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익률이 선물에서 97만원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154만원, 90만원, 60만원, 158만원, 111만원, 128만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주식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 전업 투자도 마찬가지고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미국 무역 전쟁이나 뭐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얼마든지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업 투자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을 배우셔서 평생 한번 매일 돈벼락을 맞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전업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있죠. 자, 주식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금이 몇천만 원이나 아니면 몇 억이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희 카페에 평생 회원 제도가 있으니까 평생 회원 제도 한번 가입비 내면 처음엔 좀 부담이 가더라도요. 몇 억씩 갖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몇천만 원이어도 분납으로 해서 한번 주식 전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평생 회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처음엔 부담이 가더라도 제가 매일 수익을 내드리기 때문에 주식 전업 투자 같은 경우는 방향만 잘 받으면은요 ETF 코스피 코스닥 ETF 레버리지 인버스만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이게 ETF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ETF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건데요. 자금이 많으면 하루에 엄청난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선물 옵션을 해보신 분은 알죠. 코스피 ETF 레버리지 인버스 방향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전업 투자를 할 때에 요새 ETF가 대세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금융 위기가 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ETF를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것을 흥미를 갖고 꾸준하게 거래를 하시다가 보면 주식 개별 종목에다가 투자를 뭐 하루에 상한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매일 ETF에다가만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저를 찾아오실 분, 그렇게 해서 저와 인연이 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오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해외 선물 그 다음에 국내 선물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도 해드리고, 왜 제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개파락으로 주가가 빠졌잖아요. 개파락으로 주가가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왔죠. 자, 오면서 오늘 이제 반등권이 와서 양봉으로 끝났지만 종가는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강하게, 이날 세력들이 장난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장에 갭상으로 딱 쳐서 여기에서 정확히 때려 맞고 밀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정확하게 코스피 종합주가가 이날 고점이 약 2150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 때려 맞고 그냥 아침장에 쫓아붙었던 사람들은 다 개박살이 났다. 자, 여기서는 그냥 100% 때려 맞고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파락으로 떨어졌죠. 지난주 금요일날 야간장에서 흔드는 거죠. 흔들어서 오늘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저가가 275.40입니다. 바닥입니다. 여기가 정확히 바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닥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를 당겼으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자,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ETF가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 선물 옵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 ETF만 전문적으로 거래를 할 것이냐,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자, 이렇게 중간에서 비어 있는 거는요, 이때 당시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하루의 변동폭이 1.5% 2%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은 보통 3%대 변동폭이 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종합주가 ETF 중에 코스피 레버리지는 변동폭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일 때 인버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버스도 변동폭이 별로 없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별로 변동폭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올라가는 날만 투자했기 때문에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그래도 730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코스닥이 아니라 저 코스피. 자, 코스피는 지금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개파락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은 됐지만 매물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벽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가가 올라오면,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리면요, 278입니다. 278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이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것이냐 결정이 날 것인데, 자, 올라오면 278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유료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을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 가지 팁만 드리면 이 방송 보신 분은 278을 잘 보십시오. 278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크루드 오일을 지금 오늘 주가 지금 빠지죠. 자, 이 구간은요, 무조건 매도를 때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60.239.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고점을 때려 맞고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 강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오면은요, 장중에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S&P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S&P는 사상 최고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서부터 계속 매수를 당겨가지고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회원님이 있습니다. 자, 이 회원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3월 29일 날 미국 주식과 크루드 오일 투자로 수십억을 불린 회원 이야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꼭 보십시오. 이 친구가 강남에서 현금 자산 12억을 갖고 그 다음에 아파트 25억, 27억 자산을 부모한테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이 친구가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사기꾼 카페죠. 그래서 6억을 다 날리고 눈이 멀어서 선물 옵션에다가 몇 달을 투자했다가 6억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제 전문가를 찾아다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돈을 3개월 만에 다 복구하고 현재 수십억을 벌었는데요. 아파트를 판 돈으로 90%는 미국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10% 100개약 넘게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수십억을 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추천해드렸을 때가 바로 S&P 투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투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잃은 돈 다 벌고 지금 수십억을 지금 벌고 있는데요. 자, S&P는 아직까지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지난주죠. 크루드 오일은 지난주에 제가 일단 매도 분석을 냈습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이 못 볼까요? 요게 60점 약 22인데요. 22, 지금 60점 22라고 그랬죠. 제가 매도 가를 정확하게 찍어드린 금액이 60.22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집 들어가서 요 구간이죠. 그리고 작년에 12월 24일날 매수 들어간 거는 여기서 다 팔아먹었고요. 이번에 다시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 들어간 거 60.22가 꼭지점이니까 단기 꼭지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50% 물량을 다 털어라. 그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 털었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8계약을 전부 다 매도를 때리고 50%를 매도 때리고 지금 약 한 30계약 정도 크루드 오일 남겨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전량 다 매도 칠 구간은 아닙니다. 자, 이 친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주식 투자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급등주에 올라탔다가 그냥 6억 다 날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억이라는 현금 자산을 들고 있다가 찔끔찔끔 또 선물 옵션 투자해 가지고 그 돈을 3개월 만에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저를 찾아왔길래 이제 아파트를 팔아라, 이제 금융위기가 올 텐데, 그래서 서울에 사는 친구니까 뭐 아파트가 수십억 아니 한 5억 6억 정도 가는데요. 그거를 급매로 해서 팔아서 여기에서 수십억 벌고요. 이번에도 지금 한 5억 정도를 지금 수익을 냈던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P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구간이다 라는 거, 신고가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아직까지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왜? S&P는 그냥 이건 무조건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신고가 갱신을 한다라고 제가 누차 저희 카페에서도 이너서클 회원들한테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분석을, 최근에 무슨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시황 분석을 해드렸는가, 3차 회담이죠 미중 무역전쟁 G20이 끝나는 시점에 북미회담 3차 4차 회담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2차 회담 때 그냥 쫑 났는데
무슨 3차, 4차 회담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게 자료를 제가 이 자료를요 많이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6월 24일 날 제가 글 쓴 건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겠다. 3차 북미회담과 4차 북미회담. 그래서 이제 대복주를 여러분들이 갖고 갈 때 어떻게 해서 들고 가야 될 건가. 전업투자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저는 이미 올 초서부터요 누차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올해 무조건 미사일 선호방 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 예측은 뭐 그때 당시에 막 평안모두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미사일 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올해 초서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업투자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올 여름께나 가을 초에 3차 북미회담을 하게 될 것이고 3차 북미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될 것이나 3차 북미회담은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또 빅딜이 무산되고 그로 인해서 대북주는 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차 북미회담 결과는 겉으로는 결렬이지만 요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요 바로 밑에 이제 그 종합주가 S&P의 흐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해드렸고요. 제 예측은 어제 뭐 여러분들 뭐 요새 그저께 어저께 계속 방송 듣지만 판문점 회동이 아니라 이거는 3차 회담이다. 뭐 1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북미회담 장소가 이제 판문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다 예측을 해드렸고요.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올해 대선 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미리 예측을 하고 올 초서부터 전업주자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다 거론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P는요 아직까지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는 것만 제가 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278을 잘 봐라. 오늘 이제 고점이 278. 뭐 대충 한 40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280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280. 280이면 대략 한 요 정도 되는데요. 요 정도 되겠네요. 280. 280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278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저야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유료 방송을 하는 입장이라서 요 정도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선물 시장 그 다음에 주식 전업 투자 시장에서 방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나는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선물 옵션을 전문적으로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 평생 회원제도 처음에는 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요 이 평생 회원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다 완납하고 나면 더 이상 회비가 들어갈 일이 없고요. 이 비용이 처음에 부담스러우신 분은 분납으로 하시면서 주식 전업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시던가. 방송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ETF를 보시면서 ETF 거래를 하면서도 선물 거래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선물이나 ETF나 똑같습니다.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걸 보고 나는 선물 투자를 하겠다. 나는 옵션을 투자하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ETF만 편안하게 투자하겠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P는 신고가 갱신을 아직까지도 더 할 수 있다. 자,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데
때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기 상승 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로 대응 들어가시는 게 좋다. 조정 구간이고요. 아직까지도 조정을 충분하게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맥점을 찍어서 고점을 잡고 저점을 잡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왼쪽에 730일 동안의 이 ETF 레버리지 선물 옵션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익률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헛뜻 보시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돈벼락을 막